혼자 밥 먹는 것을 혼밥이라 그러고요. 아. 그 혼자 술 먹는 것은 혼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노는 것은 혼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그 SNS상에서 관태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관계하고 권태기를 합친 말인데 그만큼 인간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밥이나 혼술, 혼놀 이런 말들이 이런 세태를 많이 반영한 것 같은데 선생님 법문에서는 항상 우리가 상대편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 이동이나 자기 질량을 키워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혼자 노는 혼밥, 혼술, 혼놀 이런 문화들은 그런 내용들하고 좀 배치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고 저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선생님께서 풀어주십시오. 아까 서두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걸 참 우리가 가슴 뜨겁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저마다 소질을 키우기 위해 갖고 이때까지 성장을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재주를 갖추었고 저마다 똑똑해갖고 저마다 소질을 갖추었습니다. 소질을 갖추는 것이 이것이 교육이냐 공부냐 이걸 우리 짚어봐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공부는 했을지언정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회다. 아무도 인류에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부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 중에서 잘 한번 몇 가지 짚어봅시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라. 수학이 교육이냐? 이것이 재주냐? 네 재능을 키우는 겁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재주입니까? 이 교육입니까? 그러면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해라. 재주를 키우는 겁니까? 교육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착각하고 같이 동시에 서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랑한다 소리를 안 하냐. 좋아하는 걸 사랑한답니다.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재주를 키우는 거하고 이 교육을 받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너무 교육을 받지 않다가 보니까 오늘 이 시대는 교육받은 사람을 지금 원할 때입니다. 교육은 무엇이냐? 인성교육. 이것만이 교육입니다. 사랑 공부. 인성교육을 교육이라고 한다. 인성교육을 앞에다가 붙이면 어떻게 붙이냐? 홍익인간 인성교육. 이 땅에 홍익인간들이 태어났을 때는 인성교육을 우리는 받으면서 컸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재주는 갖추었고 국제사회가 지금 하는 일을 그대로 끌어들어가고 이걸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는 공부는 열심히 했을지언정 교육을 받지 못한 사회다. 교육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네 재주를 다 키워가지고 이 재주를 바르게 쓸 수 없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없다. 큰일 나는 거죠. 돈을 네가 엄청나게 내가 얻었는데 이걸 바르게 쓰지 못해서 사회를 어지럽게 하면서 이 돈을 쓴다면 너는 죄인으로 돌아간다. 교육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홍익 인간들의 인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정지되어가는 상태다. 그래서 혼자 외롭고 사람과 사람이 같이 대화를 못하고 같이 섞이지를 못하고 이념을 생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르게 풀어갈 수가 없다.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보다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 지금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이걸 인자 타파하는 길은 정법 강의를 들어라. 이건 교육입니다. 이것은 홍익 인간 인성 교육입니다. 이것은 재주를 키워주는 게 아니,
저마다 소질을 키운 것을 이제 어떻게 바르게 쓰고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게 하느냐. 이거는 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혼밥을 안 먹을 것이오. 지금 이야기하는 몇 가지 혼을 안 할 겁니다. 이제는 더불어 사는 시대. 처음에 내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은 내 형제고 내 가족들이야. 이제 만나는 것이고 나는 알고 보니까 전보다 내 가족이고 내 형제였음을 17년간 쓰레기를 주스면서 내 자신을 공부하다가 아는 거예요. 나는 외롭지 않고 내 형제들이고 내 가족이 이만큼 많은 것을 나는 알았는데 한 사람도 내 가족을 만들지 못하고 살았던 이것이 무엇인가. 나는 4살 때부터 고아로 자란 사람입니다. 내가 6살 때부터 끈파리를 하고 시문파리를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커갖고는 구두닦기를 하고 이 세상에 나는 엄청나게 혼자서 사는 사람. 그러다가 성년이 돼서 산에 죽으러 들어가서 17년 동안 옷을 입고 들어간 채로 입고 17년 만에 그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이. 17년 동안 누구하고 말 한마디 나눠본 적도 없고 내가 좋은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얼음밥 먹고 쓰레기에서 주워가지고 먹을 거를 먹은 사람이지 좋은 음식 안 먹어봤어. 왜?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못나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 일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17년간 홀로 살았습니다. 진짜 혼입니다. 혼. 혼 뭐 홀 혼 혼밥이라며. 내가 지금 세상에 나와서 얼마나 나는 뜨거운지 모릅니다. 나는 가족을 알았고 형제를 알았고 인류는 전부 다 우리 가족입니다. 네가 품느냐 배척하느냐에 달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홍이 인간들이 일어나서 우리 옆에 사람을 돕는다고 그건 도운 게 아닙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는 것은 내 공부를 해서 이걸 정리하는 것이다. 내 옆에 사람들 조금 이롭게 했다고 그것을 그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니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나는 이걸 확인하는 순간이다. 이것은 우리가 인상 실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른 걸 찾아서 바른 행위를 해보니까 이 주위가 얼마나 맑아진다라는 걸 쳐다보는 인상 실험. 이것이 마무리 공부입니다. 이 마무리 공부를 해서 이것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았다면 이거는 인류를 위해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 우리 업이 소멸되고 우리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인류에 빛나고 이것이 홍이 인간들입니다. 내 인생을 불사르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는 우리가 공부하고 마무리하고 전부 총정리를 해서 그것이 상대가 내한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른 답을 찾았을 때 인류의 득대는 그는 가르침을 해야 되는 홍의 세상. 이때까지 지금 질문한 거를 서두에 이야기한 겁니다. 외로웠고 힘들었고 전부 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담을 수 없는 이 앞앞이 말 못하고 구석구석이 눈물 나는 걸 하늘이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그걸 2차 초자연 속에서 공부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나는 다 압니다. 우리 국민들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앞앞이 말 못하고 구석구석이 눈물 나는지 이 하늘 이 사람이 분명히 푸는 길을 전부 다 열어서 이끌고 나가가지고 아주 멋진 인생을 살도록 내가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